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못 보던 재킷이에요. 아, 이 재킷을요? 네. 36번 정도 입으셨나요? 예, 한 20여 차례 입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옷이 별로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억 못하시다니 섭섭합니다. 예. 네. 저는요, 저 이 옷 입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처음 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처음 봐요. 저는 다 합니다. 저는 그래. 사실 이런 느낌의 옷을 네. 네, 평소에 잘 입진 않는데 네. 어떻게 다 하세요? 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세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제 앵커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동원 앵커만큼만 해라. 뭘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요구를 누구에게요? 청자 누구? 김동근 팀장이 얘기해요. 아니, 제 주변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런 분이 없다. 이런 분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끝나고 뭐 사드려야 되나요? 뭐 얼마짜리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키워드는요. 지난 9월에 강했던 종목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9월의 시장 여러분 어땠습니까? 변동성,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종목이 올랐다라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나면? 저는 은퇴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장우석 본부장님 이야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알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어디가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좀 오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은퇴를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요. 저 40대 은퇴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은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이 빠질 때 버틴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미국 장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들 종목을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강했구나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그런 컨셉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어제 하락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시장 하락했어요. 트럼프 때문이죠. 예, 트럼프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10월 3일 날 빨리 한번 추가 부양책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판을 엎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엎었는데 그 시장 하락의 이유가 바로 나가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그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대학, 인근에 있는 대학이 이번에 설문조사한 건데 플로리다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트럼프의 텃밭 아닙니까? 네. 근데 보십시오. 45% 대 51%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강수를 둬야겠구나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양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대선의 승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2.2조 달러, 3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은 1.6조 달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업수당은 주당, 주에 600달러 줄 것이냐, 400달러 줄 것이냐 그걸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600달러가 됐든 400달러가 됐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급한 상황인데. 네. 근데 그걸로 싸우고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볼모로 선발하겠다는 자체가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표 더 떨어지죠.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수층의 결집을 또 약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버리든 대신 이쪽을 잡겠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를 끌어와 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를 결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지금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016년에서도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선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밉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한 건지 뭐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아직까지 옮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발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것은 그냥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그 안습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시장 하락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9월,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과 하락이 있었을 때 올랐던 종목 5개를 볼 텐데, 일단 9월은 보니까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모든 지수가 다 하락했어요. 예, 모든 지수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이 네. 5.1%를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그쵸.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올라간 종목도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그걸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률로 좀 제가 소팅을 했는데요. 네. 가장 적은 상승률 3.64%의 달러 제너를 뽑아왔습니다. 달러 네. 제너를 네. 가장 지금 다섯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상승률이 낮긴 하지만 예, 있지만 하락 속에서 예, 하락을 아닌 거죠. 거예요? 예. 좀 작용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종목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예, 저희가 종목이잖아요. 우리 서비스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이게 보시게 되면 한국에 제가 얘기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슈퍼마켓. 동네마다 있는 예, 네, 슈퍼마켓인데 절반. 지금 모든 매장이 5마일 이내에 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5마일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어느 정도예요? 5km랑 다르나요? 한 1.5배? 1.5배야죠. 8km. 8km? 네. 8km마다 매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네. 두부를 살려고 그러는데 네. 두부 살려고 코스트코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가까운 매장에 갈 정도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이 바로 그림을 보시는 건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스마트폰을 일단 다운을 받아서요. 그러네요. 스마트폰을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고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면 포장이 딱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냥 비접촉식, 비대면식 매장에 배송받지 않고 어쨌든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가서 물건만 가지고 오면 네. 되는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이 업체는 현재 배송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문하고 그러면 점원들이 담아놓자 가방에 담아놓으면 그냥 가져가는 것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매장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장 크게 있을 필요 네, 없을 필요 것 없죠.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물건을 담는 직원을 한 1,000명을 더 뽑았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까 네. 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 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가시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네. 보면은 중국에서도 마트에서 인터넷으로 마트 가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앱으로 주문하면 거기서 포장을 해서 바로 이렇게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막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게 왜냐하면 배송하려면은 그 시스템 뭐 차가 있어야 맞아요, 되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계산해 주는 사람 그 맞습니다.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10분 내 거래 거리이기 때문에 차로 한 1, 2분이거든요. 그렇죠. 금방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 쿠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특히 1달러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일단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뭐죠? 그게 한국의 다이소 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달러 제너럴 봤고요. 두 번째로는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많이 날려서 그런 건가요? 어제 15번의 트윗을 예, 짧은 아니, 시간에 한 번에 올리라고요? 예,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매출은 19% 감소하고 계속 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거철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트윗을 알려주면서 일단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트럼프 말고도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예, 그런 분이 다 이용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트위터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트위터가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예. 그 정도로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요. 사실 그렇죠, 한국에서는 트윗을 약간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죠. 많이 하죠. 젊은 층도 많이 하나요 혹시? 젊은 층도 많이 하고 특히 이런 네.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보시면 네. 애널리스트들이나 네. 그런 자문 기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하나에 네. 간단한 이제 설명만 남겨두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펠로톤에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네. 펠로톤의 순이익만을 네, 이미지화시켜서 네. 뭐 펠로톤의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다. 뭐 다음 트윗에는 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성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트위터를 많이 이제는 안 하는 추세고 해서
굉장히 트위터가 항상 나올 때마다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아, 이게 네, 체감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트위터가 계속 지금 명맹을 유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구분하자면 네. 유명인들이 트위터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는 거고 페이스북은 약간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그렇죠, 이런 그런 느낌?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네. 기본적으로 트위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겨울에 선거철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한철장상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터 지난 9월에 5.6%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 온라인 쪽에 역시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업체 가운데서 타겟 6% 네. 넘게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온라인 매출이 75% 성장했는데 똑같이 스마트폰을 열고요. 네. 주문을 내면 이게 차로 딱 가게 되면 차 앞에 딱 이번엔 차까지 예. 또 해줘요? 아니 그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네. 주문한 다음에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자기가 갈 것도 문자로 보내줘야 돼요. 내가 언제 출발할 거다. 그러면 네. 이제 미리 더 빨리 준비하겠죠. 그래서 딱 차가 딱 쓰면 딱 가져가겠고. 와. 이것도 역시 정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쇼핑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쇼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비대면식의 방법이 상당히 핫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배송한다 그러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참 보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좀 스마트하게 쇼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 타겟이라는 업체도 온라인 매출에 있어서의 성장을 그런 부분이 많이 이끈 것 같습니다. 자, 9월의 강의또 종목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이거는 네. 우리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발생 후에 네. 사실 굉장히 급등한 그런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엔터테인먼트 네. 쪽이 아닌 레크리에이션 쪽이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션. 예를 들어서 운동, 개인적으로 네.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옷을 더 편안하게 입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나이키 같은 네. 워크웨어가 아닌 네,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사실 이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적인 예로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디지털 부서를 따로 개설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네. 했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나이키 전용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키 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 기업들도 하지 않았을 때 네. 나이키가 뭐 앱스토어에서 먼저 만들었고 네. 뭐 이런 애플워치 등과 함께 나이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발에 칩이 있어서 네. 나이키 자신이 얼마나 네, 달리는지 그런 등등의 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에 선임 CEO가 존 도나우라는 분이 이렇게 네. 선임이 됐는데 서비스나우라고 하는 그리고 페이팔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 온라인 업계 그리고 이 이커머스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확실히 잡겠다라는 네네, 거네요. 선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매출이 75% 그리고 네. 80% 가까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이키 요새 신발 잘 신고 다니세요? 우리 전 본부장님. 나이키가 아닌 신발은 네,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는 나이키와 나이키 아닌 신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편한데 아니 대체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뭐 운동화는 다 비슷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여드원 앵커 같은 분들은 네. 흔히 신었던 분들은 모르시죠. 아, 그래. 저는 뭐 아주 그런 거 신어본 적이 별로 없는. 예, 아니 또 우리 안 계시면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케쳐스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스케쳐스 좋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트위터도 하시고 네, 약간의 룰루레몬 좋아하시고 올드한 그런 걸 좋아하시고요. 안 계신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방송 어떻게 좀 빨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네.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예쁘네요. 지금 9월 달에 급락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제가 이걸 올라온 다음에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나이키 주가 급등했으니까 지금 네. 지금이 아니고 내려오면 사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희 방송을 안 보신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은퇴하더라도 여러분들 은퇴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잘 안 내려옵니다, 주가가. 그렇죠. 네. 이거 보시면 그렇죠. 지금 갭으로 뜬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마치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걷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 벌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나이키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꼭. 아니 우리 장부무장님에게 나이키의 세계를 열어준 분께 감사패라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편하긴 하네요. 예, 이게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부무장님은 엄청 비싼 거 선물 받으셔가지고 20만 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 이름 뭐였죠? 에어맥스. 에어맥스인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제가 뭐 신어서 좋다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같이 이해하는 회사가 딱 두 개입니다. 나이키, 디즈니. 디즈니. 예, 시대를 초월한, 세대를 초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엄마와 함께 같이 브랜드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나이키나 뭐 이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온라인 쪽까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페덱스 볼 텐데 뭐 오늘은 어떻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페덱스 이어서 볼까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뭐 이커머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페덱스 같은 물류 회사인데 이 사실 페덱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닝 빅 서프라이즈? 네, 뭐 그런 식으로 슈퍼 서프라이즈? 네, 그렇게 나왔는데 EPS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2.7이었는데 4.87달러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많은 뭐 에어라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섹터들에서 뭐 많은 고용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페덱스나 뭐 UPS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이제 10만 명 이상 뭐 15만 명 이상 이렇게 추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페덱스를 쓰고 있죠. 사실 단가를 올린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단가를 올린다. 그 말은즉슨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재가 없으니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페덱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야 택배가 워낙에 이제 뭐 그 대륙의 규모가 완전 다르잖아요. 택배가 사실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단가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택배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안타깝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초가 낮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주가도 올라야 되고 배당도 좋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유일하게 이 종목은 PER이 15배, 배당도 1%고요. 올해 71%가 올라온. 네, 진짜 대단한 종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페덱스라는 기업이 미국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게 될지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안 가져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변동성 있고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올랐던 종목들 왜 올랐는지 이유를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봐야겠는데 체크포인트 뭐 트위터 봐야 되나요? 트럼프 트위터? 네, 오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건데 거기 나오겠죠.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그렇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딱 이 11월 10월 3일 날 올렸던 트럼프의 트윗을 약속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의 위대한 위대한 미국인들은 지금 부양책을 원한다. 빨리 해달라.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해달라고 좀 요청하겠고요. 안 하겠지만 일단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이게 역량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시간을 주시면 내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라고 좀 내일 중요한 자료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골드만삭스하고 팩트셋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매출이 증가할 만한 기업을 쫙 뽑았습니다. 그거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거가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도 구할 수 없는 자료.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방송 보면은 그냥 한눈에 쫙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쭉 뽑아갖고 네. 보여드릴 건데 이게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네네. 저희가 딱딱 화면을 찍으면 될 정도로 할 거니까 잘 보시고요. 정말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이게 아니고 그거 이해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유스스탁의 종목 보액으로 볼 텐데 뭐 이 종목을 네, 페덱스,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페덱스 네 번을 저희가 서비스해서 중복으로 네 번 발굴했고요. 네. 보시는 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페덱스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녹색으로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들어가도 한 20%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여러분들 의견이 있겠지만 네. 이럴 때에는 월가 의견을 믿고 한번 장기적으로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네 번을 네. 발굴했다는 거 꼭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 네 번 발굴하셨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발굴 관련해서는 페덱스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